중공업 우선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. 뭐, 솔직히, 갖고 계신 분 부럽다? 이게 첫 번째고요. 또두 번째는, 뭐, 저딴 종, 욕하면 안 되죠. 네, 뭐, 저런 종목이 다 있냐라는 관점이고요. 참, 인간의 욕심과, 투기는 끝이 없구나. 완갑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끝입니다. 네, 네.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? 뭐 여러 가지로 과열된 종목이긴 하지만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우선주에 관심 있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잘팔 자신 없으면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떻게 뭐 보통 보면은 그렇죠. 이제 주가가 계속 강하게 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가가 뭐 하루 이틀 강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치는데 3일 정도까지 강하면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동합니다. 혹시 저거 지금이라도 샀다가 내일 판다고 하더라도 내일 상한가 가면은 30%인데 그러다 보니까 슬며시 마우스에 손이 가기 시작하고요.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매수를 확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. 그러다 보면은 일단 매수가 체결되고 주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죠. 그 다음 날도 상한가입니다. 역시 난 주식 잘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상한가 잔량이 뭐한 5만 주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가격대가 플러스 30%에서 플러스 12%대로 확 내려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당황하기 시작하죠. 그래 아직 플러스권인데 뭐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뒤에 그게 마이너스까지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제 산 단가 이하로도 훨씬 내려오기 시작하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팔때 보면은 내가 샀던 물량이 뭐 만약에 많이 안 샀다고 생각해서 100주를 샀는데 사자 호가에 10주, 5주, 1주 이런 식으로 쭉 이어 있고 내가 팔기 위해서는 저 호가 저 밑에까지 던져야 되는 시장가로 매도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는 패닉이 나오죠.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주입니다.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매해본 과거에 저도 잘 몰랐을 때 매매해왔던 패턴이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랬을 때는 일단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일단 또 빠지니까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은 당연히 손실을 크게 해서 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주의 현상은 시가총액 작고 유통 주식수 작고 거기다가 시세 조정하기 좋은 종목들이고 거기다 뭐 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럴 틈 타서 움직이는 약간 투기 세력, 투기적인 욕심이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지금 차라리 내가 지금 여기 사서 더 어떤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있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나는 내가 아는 종목, 내가 좀더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딜링하고 잘팔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겠다고 그러면 거기가 더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